한겨울에 한방눈이 내릴 때 눈사람을 만든 기억이 있나요?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선 적당한 크기의 눈덩이를 만든 다음 비탈길로 가서 굴리면 작았던 눈덩이가 점차 몸집을 키워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데요. 이처럼 눈덩이가 눈밭을 구르면서 커지듯이 부가 현상이 작은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커지는 과정을 비유하여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경제와 사회 부분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운세에서도 이 눈덩이 효과가 존재합니다.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운세는 매일같이 조금씩 바뀌면서 거대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큰 행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행운을 만들어주는 운세라면 늘상 가슴 벅찬 기분이 넘치겠지만 예상치도 못하는 우환이 다가온다면 우울하여 밤새도록 끙끙 앓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통제를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 수밖에 없겠지요. 운명이란 위험을 운전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운을 만날 때는 더욱더 좋게 발전시켜 나아가고 풍한 운을 만날 때는 좀더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피웅치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명 역시 걱정 대신에 기대를, 좌절 대신에 희망을 키워가면서 눈덩이 효과를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긍정적인 사고와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희망으로 이끕니다. 같은 운세의 흐름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운을 맞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로 더 이상 희망이 포기하고 좌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로 운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할 것이며 둘째는 둘러싼 환경을 바꾸어 불길한 운의 흐름에서 빨리 벗어나 긍정적인 운의 흐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방향도 운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의 조합입니다. 저는 역술가 보은도사였습니다.